박창호가 반격에 나섰습니다. 복잡한 관계가 얽혀있는 것도 좋은데 마지막에 박창호 등장하는 연출이랑 어우러지는 OST가 진짜 대박인 것 같습니다. 짜릿한 전율이 느껴지게 만드는 게 진짜 절대 쉽지 않은 일텐데 그걸 해내네요. 저는 힙합에 그다지 밝지 않은 사람이지만 마지막 박창호가 등장하는 장면에 한해서는 정말 최고의 조합을 찾아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. 뉴스멘탈이라는 채널로 미리 여론몰이를 해놓고 진짜 탈옥범을 출연시키겠다는 발상은 생각만 해도 짜릿했습니다. 박창호를 모두가 볼 수 있는 곳에 드러내서 정신병원에서 했던 것처럼 뒷수작을 부릴 수 없게 만드는 작전이었던 것 같은데요. 박창호는 빅마우스라는 이름이 가지는 힘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려는 것 같죠. 박창호가 빅마우스라고 알려진 이상 자기가 이야기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세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앤디 워홀의 유명한 명언으로 알려진 일단 유명해져라 그러면 사람들은 당신이 똥을 싸더라도 박수를 쳐줄 거다 라는 문구랑 비슷한 거죠. 앤디 워홀만큼이나 유명해진 말이지만 실제 앤디 워홀은 이런 이야기 따윈 하지 않았다는 게 팩트였고요. 명언 자체가 유명세를 타자 아무 실체도 없이 인터넷을 떠돌던 문구가 앤디 워홀이 했던 말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믿기도 했죠. 박창호가 인터넷 방송에서 하는 이야기들도 비슷한 힘을 가질 것 같습니다. 이번 재판에서 예언을 한다는 말을 했는데 아마 그대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겠죠. 박창호의 말을 뒷받침해줄 만한 증거가 하나도 없는 상황이라도 그가 인터넷을 통해 한 발언은 승률 10%의 변호사 박창호가 한 말이 아니라 어둠의 세계를 주무르는 범죄자의 우두머리 빅마우스가 한 말이었으니까요. 박창호의 발언이 화제가 된 것도 있겠지만 그걸 본 빅마우스가 박창호의 말대로 일이 흘러가게 만들기도 하겠죠. 박창호는 재판에 직접 출석하는 모양인데요. 빅마우스가 뭔가 확실한 증거를 제공했던 걸까요? 지금까지 스타일을 보면 뭔가 직접 손에 쥐어줄 것 같진 않은 느낌이던데 일단 재판에서 쥐고 있는 것 중에 큰 거 한 방을 터트린 다음에 다시 교도소로 복귀하는 모양입니다. 멀리 보면 그 편이 상황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좋은 부분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목적은 빅마우스를 찾아내는 거겠죠. 박창호를 살리고 목숨을 잃은 것처럼 보이던 제리가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는 모습을 예고편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아니 사람이 안 죽었는데 왜 싣고 가면서 얼굴에 흰천을 덮냐고요. 혹시나 다른데 얼굴 팔리지 않게 하려고 그랬던 건가 싶기도 하고 제리가 빅마우스한테 돈을 받았다고 했으니까 박창호는 제리를 통해서 빅마우스를 끌어내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. 겨우 이 정도로 끌려나올 것 같진 않아서 큰 기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. 그것보다 서재용을 죽이라고 했던 사람이 공지훈이 아니었단 이야기가 더 흥미롭던데요. 공지훈이 아니라 현주희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장면이 있었습니다. 애초에 박창호가 공지훈을 찾아간 게 완전 잘못 짚었다는 이야기죠. 구천병원은 상당히 구린구석이 많았잖아요. 극비리에 불법으로 진행하고 있는 임상실험이 서재용 교수의 논문으로 밝혀질 위험이 있는 상황이었다면 현주희가 그런 지시를 했을 가능성이 없진 않은 것 같아요. 현주희의 캐릭터가 상당히 모호한 느낌이라서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아직 감이 잘 잡히지 않습니다. 여전히 여러 방향으로 의심의 씨앗을 던져주면서도 상당히 볼만한 볼거리들을 제공하고 있는 빅마우스인데요. 오늘 등산로에 금덩이 한 개 묻어놨던 걸 보면 빅마우스가 박창호 진짜 가까이 있기도 하면서 빅마우스를 추종하는 세력도 상당히 큰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빅마우스는 누군가요? 저도 다른 뇌피소설 써서 돌아올게요. 또 뵙죠.